자, 리서치는 뭐예요? 연구 아니면 뭐 조사? 조사하면 되지, 조사. 자, 그 다음에 롤은 역할, 트러스트는 신뢰, 파이낸셜 뭐죠? 파이낸셜? 재정적인. 그래, 재정적인 금전상의, 그러니까 돈이야 돈, 금전상의. 네, 네고시에이션은 협상이죠, 협상. 네고한다고 그러죠, 네고. 그 당근 거래할 때 네고 안 돼 하잖아요, 그죠? 자, 인디케이트는 원래 나타낸다인데 뭐 보여주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나타내다, 보여주다. 자, 그 다음에 up to 알아요? up to 뭐뭐까지 이런 뜻이에요, 뭐뭐까지. 자, 그 다음에 breach는 주어지는 단어예요. 저버림, 위반. 저버림, 위반. 그렇죠? 그 다음에 confidence는 여기서 trust랑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신뢰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렇죠? confidence는 원래 뭐 자신감, 확신 뭐 이런 거죠. 신뢰. 자, 그 다음에 repair는 뭐죠? 수리하다. 그렇죠? 회복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면 회복하다로 하면 돼. 수리하다. 그 다음에 payment는 지불.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은 보상. 자, 그러면 여기가 주어져 인디케이터가 동사니까 그럼 뭐예요? 금전적인 협상에서 신뢰의 역할에 대한 조사는, 그렇죠? 금전적인 협상에서 신뢰의 역할에 대한 조사는 자, 뭐 보여준다 라고 하면 되겠죠? 보여준다, indicate. 자, 그 다음에 indicate가 동사고 research가 주어져 지금? 해석해보면 그래서 indicate에 S 붙은 거야. 여기는 문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시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이렇게 중괄호를 좀 쳐놓으세요. up to a certain point까지. 그치? 부사구가 먼저 들어간 거야. 접속사 되시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up to a certain point까지 포인트가 부사구가 먼저 쓴 거예요. 자, 뭐를 보여준대요? Up to a certain point, 어떤 지점까지, 그지? 어떤 지점까지는, 어떤 지점까지, 어떤 지점까지. 자, 뭐는 얘가 주어 동사죠? A breach of confidence, 신뢰의 저버림은, 그죠? 신뢰의 저버림은 뭐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까지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어떤 지점까지 신뢰의 저버림은 회복될 수 있다, 아니면 수리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그런 말. 인천이 안 좋은다, 안 좋은다. 안 좋은다. 적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아프면 좀 천천히 적어. 네. 자, 뭐에 의해서 금전적인 보상의 지불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밑에 이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민찬이랑 그렇지? 영호 그렇죠? 오케이. 민찬이랑 영호가 자 동거래를 한 거야. 민찬이가 선생님한테 100만원을 빌려갔어. 100만원만 빌려달래. 언제 준다고? 한 달 뒤에 준다고 했죠? 한 달 뒤에 줬어. 한 달 뒤에 준다고 100만원을 빌렸어. 자, 금전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협상. 자, 근데 민찬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찬이가 한 달 뒤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신뢰가. 신뢰가 깨진 거죠. 신뢰가 저버려진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신뢰가 저버렸어. 한 달이 지났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자, 근데 어느 지점까지는 신뢰의 이 저버림이 자, 뭐로? 금전적인 보상의 지불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어? 선생님이 이제 연락했을 거냐? 해야! 왜 돈 안 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민찬이가, 아, 야,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못 줬으니까 내가 이자처럼 5만원 더 줄게. 그리고 105만원 줄게. 그죠? 그러니까 그 뭐야? 금전적인 보상의 지불이라는 게 그 5만원 더 줄게. 뭐 그런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이 신뢰가 깨진 게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내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in this respect는 이 측면에서 이거예요. 여기서는 respect가 존경이 아니라 aspect의 의미로 쓰여요. 밑에 단어에 aspect라는 단어 나와. 그러니까 측면이라는 뜻이야, 측면. 자, 그 다음에 whether 알죠? 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restoration. restoration은 원래 동사는 이거예요. restore야. restore. 복원하다. 그러니까 회복하다. 똑같은 거죠. 이거 회복 아니면 복원 이런 뜻이에요. 복구. 명사로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compensate는 위에 compensation 나왔죠? 이건 보상하다 그랬죠. 그죠? 동사. 로스는 손실. 자, 엑스트라 뭐죠? 엑스트라? something extra. 추가적인. 그렇죠? 추가적인. 자, moral은 도덕적인, 도의적인. 그죠? 자, 이 데미지도 요새 로스랑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냥 손실이라고 하면 돼. 그렇죠? 손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 적어보세요. 이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아니면 중요한 의문은 이 측면에서 중요한 의문은 자, 이 측면이라는 게 뭐야? 이 측면이라는 게 뭐야? 한국말로 이 측면이 뭐예요? 앞문장, 앞문장, 그죠? 자, 뭐 신뢰가 깨졌어도 아, 내가 5만원 더 줄게 미안해 5만원 더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지? 자, 이런 측면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대. 중요한 질문은 자, 뭐래요? 신뢰 복구가 그지? 그지? 신뢰의 복구가 자, 얘도 접속사 되시죠? 뭐를 의미하는 거야? 너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의 가치를 보상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지 까지 적어야 되겠죠. 그죠? whether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자, 신뢰의 복구가 신뢰의 회복이 너가 단지 금전적인 손실의 가치를 보상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지
자, or 또는 뭐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또는 자, 너가 실제로 자, 뭐예요? something extra니까 뭐야? 추가적인 무언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그죠? 자, 이 추가적인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야. 자, like 뭐뭐와 같은 거잖아, 그죠? 자, 거의 뭐와 같은 a kind of 일종의 도의적인 손실 보상 같은, 그죠? 거의 일종의 도의적인 손실 보상 같은. 민이 졸려? 졸린 거야? 좀 이렇게 한 거야? 자, 자, 자 힘내고 오늘 진도는 요거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하고 가요? 아니지, 아니지. 넌 숙제도 안 했고 무단결 속에다가 손에서 열 단. 아니 근데요 진짜로 분명하지 마.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요 도의적인 손실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자 민찬이가 선생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100만원을 빌렸는데 한 달 있다 준다고 했어요. 그죠? 네. 오케이? 근데 한 달 있다 안 줬어. 그러면은 뭐가 그냥 선생님이 이 100만원을 어디다 넣었으면 은행에 넣었으면 뭐 이자가 붙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민찬이가 생각하게 아 이 인간이 저기 뭐야 내가 일주일 빌렸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해당되는 그 은행 이자 비율 정도로 5만원 줘야지 까진지 금전적인 손실만 보상해 주면 되는지 알지? 그리고 도의적 손실 보상은 뭐예요? 도의적 손실 보상 도의적 마음적으로 손실 보상 자 선생님이 근데 이 새끼가 안 갚으니까 어떻게 돼? 전화도 피해 전화도 피해 막 뭐 어때?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그치? 소주 한 병 먹을 거 두 병 사고 아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그치? 마음 졸이고 자 그런 거에 한마디로 위자료죠. 위자료가 뭐야? 정신적인 손실 보상이잖아. 그치? 자, 그런 거 같은 추가적인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자, 그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그. 자 컨테인은 뭐죠? 컨테인 포함하다. 그다음 심볼릭은 심볼 상징적인. 엘러먼트는 요소, 그죠? 자 그다음에 나돈니 버돌소 이거 뭐 간단하니까 알죠? 나돈니 버돌소. 자 그다음에 PSY예요. 사이코니까 이거 뭐예요? 심리적인 이거죠? 자, security, sense of security가 안정감이죠? 안정감, 뭐 안정감. 페이먼트는 아까 했죠? 지불. 자, 그 다음에 additionally 뭐야? additionally. add가 뭐죠? add? 더하다. 그래, 추가하다, 더하다잖아. additionally는 추가적인. 위에 extra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서. 그죠? 추가적인. 자, 그 다음에 advice가 뭐죠? 우리 조언하다잖아, 조언, 충고. 어드바이서블은 조언하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적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람직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바람직한. 자, 그다음에 바람직한이라고 적고 거기 옆에다가 그냥 적어놔. 이건 뭐 학교. 내가 적어주는 건 그냥 보통은 바람직한은 이 디자이러블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쓰인 거야. 디자이어가 뜻이 뭐죠? 바라다. 그지? 디자이어라고 하면 바람직한 이런 뜻이. 모두가 바라는 뜻.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위자료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자, 뭐는
신뢰의 저버림은 또한 상징적인 요인을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알겠죠? 적어 보세요. 신뢰의 저버림은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또한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요 대시 해석에도 대시 표현하세요. 알겠죠? 자, 이 상징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뭐예요? You are losing not only money but also your psychological sense of security. 자, 뭐야? 너는 돈뿐만 아니라 모두 너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잃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야. 그죠? 민찬이가 돈 떼먹을까 봐. 돈 들고 튈까 봐. 자, 그게 상징적인 요소죠. 상징적인 요소.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자, 모는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의 지불은 더 바람직하다. 그죠?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의 지불은 한마디로 위자료 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민찬이가 그날 무단결석에서 선생님 심리적 스트레스를 존나 받았어요. 왜 카톡도 안 하지? 아, 그 김은민에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은빈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선생님이 어 민찬이 왜 안 오지? 그랬더니 저 병원 알겠어.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하세요. 병원 간다고 학원 안 한다고 되게 좋아하던데요 이렇게. 학원 안 오는 거 좋아한 게 아니라 가서 군대 풀 생각. 이상아. 학원 안 온다고 말해. 거짓말. 아세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도 학원 빠져야 돼요. 병원 가야 돼 다음 주. 이상아 제발. 나 다음 주 진짜 찐막. 진짜 찐막. 그냥 흔들고 그러지 그냥. 찐막. 그냥 소리 그냥 진짜 찐막. 소리 그냥 흔들어 버려야 돼요 소리 그냥. 진짜예요. 예, 손에 흔들어 버려야 돼. 지루 잘해야죠. 잘해야지. 손 변신될 뻔한 거. 나중에 고생했다. 이번 주에 너 같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너 연습을 할 때는 연습을. 자, 내용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자, 페인 뭐예요? 페인 고통. 그죠? 양손과 내리기. 그다음에 파티는 여기서 즐거운 파티가 아니라 파트에서 온 거예요. 파트. 구분. 그러니까 그런 뜻, 그러니까 뭐 집단, 그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쪽 해석할 때 다른 쪽 뭐 이 정도 해석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쪽이라고 하면 돼. 쪽. 자, prepare는 뭐죠? prepare 준비하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put right, put things right야. 제자리로 올바르게 놓다야, 그죠? 그러니까 그죠? 모모를 바로 잡다 이런 뜻이에요. put a right는 a를 바로 잡다. 모모를 바로 잡다. 자,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것은 보여준다. 됐어요? 자, 얘도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 있고 목적어. 자, 뭐를 보여준대요? 너가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것은 보여준다. 너가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그러면 너가 고통을 이해한다. 고라고 해야 되죠. 뭐뭐라고 보여준다. 자, 이거 felt by the other party는 어떻게 하면 돼요? felt PP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른 쪽에 의해 느껴지는 이거죠. 그치? 다른 쪽에 의해 느껴지는.
자, 그리고 접속사 대 니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병렬되겠죠? 자, 또 뭐를 보여준대? You are prepared to do something extra. 자, 너가 추가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죠? 너가 추가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things는 그냥 일이라고 하면 돼요. 사건이라고 해도.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됐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 희빈이. 또 기계적인 끄떡거림이죠. this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한국말로 말해봐. 자, 이것은 너가 다른 쪽에 의해 느껴지는 고통을 이해하다는 걸 보여준대. 이것이 뭐예요?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 그래.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 그죠? 알지? 아니면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을 뭐 주는 거. 한국말로 적으면 뭐 그렇게 적어도 되고. 그죠? 추가적 도의적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위자료. 위자료예요. 위자료. 그죠? 추가적 도의적 보상. 자, 그러면 요 the other party는 다른 쪽은 돈 빌려준 쪽이에요? 아니요, 여기 말대로 신뢰를 저버린 놈이에요? 저버림을 당한 놈이에요? 저버린 놈. 당한 놈이지, 씨. 고통을 느낀다는데. 알겠죠? 영호죠, 영호. 네. 영호에 의해 느껴지는 고통. 선생님이 내가 돈 안 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을 테니까 좀 위자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되겠죠? 자, 요거는 이 질문은 왜냐면 문법은 그냥 일반적인 문법이에요. 뭐 아, 특별하게 막 이거는 진짜 문법으로 내기 좋겠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알죠?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잘 보세요. 내용으로 나올 테니까. 자, 그다음에 guilty는 뭐죠? guilty? 유죄의, 죄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파티는 다 똑같아. 스톤기스트 알고 릴레이션십 알죠? 관계. 자, 그 다음에 이거 be inclined to 뭐뭐 하고 싶다. be likely to랑 비슷해. 알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feel 들어갔으니 거 뭐야? 뭐뭐 하고 싶다 해서 뭐뭐 하고 싶게 느낀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느끼다 굳이 안 써도 돼. 그렇지? 안 지어도 돼. 그냥 뭐뭐 하고 싶다라는. ignore가 뭐죠? ignore. 무시하다. 알죠? 이게 어휘 문제였는데 여기가 답이었어요. emphasize가 나왔어. emphasize. emphasize 뭐죠? 강조하다. 알죠? 무시하다, 강조하다. 그게 됐어요. 자, 어스펙트가 아까 리스펙트랑 똑같은 거죠. 측면, 원래 측면. 자, 그 다음에 all together는 부사예요. 부사. 완전히 뭐 이런 뜻이야. 완전히.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이거 수능 완성인데? 수능 완성인데?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 적어봅시다. However, 그러나 만약 죄가 있는 쪽이 가장 힘이 센 쪽이라면 이거죠. 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까지 다 적으세요. 자, 그러나 만약 죄가 있는 쪽이 그 관계에서 가장 힘이 센 쪽이라면 자, 그들은 완전히 이 상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다 적었어요? 자, 그들은 완전히 이 상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 물어볼게요. 길티 파티 민찬이에요, 영호예요? 아니, 저요. 민찬이죠, 민찬이. 그죠? 자, 근데 민찬이가 뭐야? 요 관계에서 갑이야, 갑. 그지? 갑질하는 거야. 100만 불려고. 선생님이 한 달 있다가 야, 민찬아 돈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내가 빌려주고도 지금 의리야 내가 돈 안 되냐? 그랬더니 아, 놓친네 씨. 준대니까! 민찬아 제발 준대니까!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들 누구예요? 자, 여기는 지금 단수로 받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수라서 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 누구예요? 민찬이에요? 영호예요? 영호. 민찬이죠, 민찬이. 아~ 민찬이는 아, 네. 알겠어? 네. 완전히 이 상징적인 측면이 가리키는 게 뭐였어요 아까? 휴가 요금. 정신적인 안정감을 잃은 거, 스트레스 알겠죠? 그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잖아, 그지? 아, 저 놓친다 뭐 100만 원씩 가지고 지랄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됐어요? 자, 가리키는 거 내용적으로 좀 잘 봐두라 이거야. 이거는 왜냐면 두 입장이 나오니까 뭐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됐죠? 그러니까 근데 해석만 잘하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그젝트예요. 이그젝트 알겠죠? 정확한 In the long term 뭐죠?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알겠죠? 이때 term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명사가 알겠죠? 장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work against 뭐 수거를 외울 건 아니지만 work 여기서 그냥 작동하다인데 against니까 뭐야? 반대로 작동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반대로 작동하다, 그러니까 나쁘게 작동하다. 자, 여기 해석해보면 돼요. 자, for this reason 뭐야? 이 이유 때문에, 그지? 민찬이가 갑인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민찬이가 갑이라서 무시하는 것 때문에 앞에 내용. 자, 그들은 보통 단지 정확한 보상만 지불할 것이다죠. 됐어요? 자, 얼도우니까 뭐야? 비록. 자, 비록 이것이 때때로는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죠? 비록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 work against를 나쁘게 작용하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왠지 여기는 대명사 가리키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데이 누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데이 누구예요? 요 데이 민찬이에요, 영호예요? 민찬이. 그러니까 민찬이는 단지 자 이그젝트라고 했어. 정확한 보상만 지불한다는 거 얼마만 준다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만 준다는 거야. 그죠? 100만 원만, 그죠? 자, 100만 원만 준다는 거야. 자, 이거 도의적 X라고 적어놓고 엑스트라 X죠. 엑스트라랑 헷갈리지 마. 그죠? 선생님 읽을 때 이그젝트하고 엑스트라고 어이 뭐야 이렇게 했어요. 알죠? 이그젝트예요. 이그젝트. 정확한 보상. 여기서 정확한 보상이라는 건 도의적인 거 빼고 알죠? 그것만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 비록 이것이,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나쁘게 작용하냐면, 이것이 뭐죠? 이것은 뭐야, 내용적으로. 한국말로 하면 돼. 이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요 보상만 주는 거. 그지? 이그젝트 컴펜세이션만 주는 거. 그거죠? 그지? 도의적인 거 빼고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영호.
민찬이죠. 민찬이한테 나쁘게 장기적으로 작동할지도 모르지만 이거죠. 알죠? 왜? 예를 들은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 늙고 병들어서 저 새끼는 이길 수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누구 푸는 거야 누구? 동네 후배들 그치? 동네 후배들 선생님 60대 55살짜리들 후배들 야 다 모여 55세 55세 하남씨 55세 다 모여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야 통상고 나온 검은철이라는 새끼 있는데 그 새끼 잡아서 100만원 만져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민찬이한테 나쁘게 잡혔을지 모르지만 그쵸? 둘 다 주죠. 아니면 뭐 민찬이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소문이 나겠죠. 그죠? 선생님 입사니까 그지? 입사니까 막 이렇게 터뜨리고 다니겠죠. 어?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하고 메인 포인트하고 토픽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근데 안 읽으니까 형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죠? 그래. 정리한다고 생각 내용. 주세요. 자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야? The role of moral compensation. 자 도덕적 도의적 보상의 역할이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협상에서, 알죠? 금전적 거래에서. 자 메인 포인트는 요지인데 거의 요약문처럼 돼 있어요. 자 금전적인 협상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자 뭐 신뢰의 저버림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죠?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자 근데 incorporate는 include예요. include 아까 contain 포함하다 알죠? 통합하다는 뜻도 있고 포함하다 자 추가적인 도의적 보상을 포함하는 것은 종종 더 뭐하다? 효과적이다. 그죠? 바람직하다 이거죠. 자, 뭐에서?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됐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자, 이때 address는 해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알죠? 동사로는 자, both A and B 금전적 그리고 상징적 손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알죠? 돈만 주면 금전적인 건 해결할 수 있어. 그지? 그지? 근데 위자료까지 줘야 마음의 상처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민찬이에 대한 마음의 상처죠. 자, 그래서 토픽은 significance 뭐죠? 중요성, importance. 자, 도덕, 도의적 보상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그제? 자, 뭐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알겠어? 자, 뭐에 있어서? 신뢰의 회복에 있어서. 자, 뭐한 후에? 금전적인 협상에 저버린 후에, 그치? 신뢰가 깨진 후에, 알죠? 한마디로 돈만 주는 거 말고, 이것도 돈이죠, 위자료니까. 근데 정신적인 보상까지 해주는 거, 알죠? 그거의 내용이. 됐어요? 휴식 시간.